이별은 잘했어. 이별도 했고, 마음을 잡는다고도 잡아봤고, 또 어차피 어떤 남자들이 나한테 오래 끝까지 연이 되는 건 없고, 그동안도. 맞아요. 근데 외로움증은 있고, 나 혼자 잘 살면 되지 뭐 이건 없고, 남자에 그랬다고 미쳐갖고 사는 것도 아니지만, 남자가 없이 살지는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응. 근데 이제는 점점 두려워. 나이도 먹고 시집도 가야 되는데, 또내 금전에, 내이 수전에서 여태까지 벌어놓은 거를 따지면 금전도 그렇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좀 많이 나는 진짜 맥이 없나, 운이 없나,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기마이라 그러지, 우리가. 기운도 많이 내려갔고, 거기에서 그냥 일도 내가 할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는 그냥 이렇게 가는 거고, 뭔가 변화를 느껴주고 싶고, 또 올해도 아마 고민이 많이 될 거다. 직장을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그 응. 고민하고 그러니까 마음을 잡아본다고 잡았고, 이게 뭐 이별 때문에 네가 다 흔들렸다라고 표현은 못 해요. 근데 뭔가 새로운 것도 하고 싶고, 아니면 변화를 주고 싶은 거야. 그래야 내가 우울증과 외로움증에 지금 벗어날 수 있고, 나만이 뭔가 기강을 세울 수 있어서 에라 모르겠다 이러고 가고 싶고, 재미도 없어 일 나가는데. 그딴 데는 좀 난가? 이제는 섣불리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오라는 곳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내가 찾아서 가야 되는 입장인데, 만약에 거기 가서도 새로 시작해서 비유점 맞추고 또 새로 배우는 게 맞는 건지도 궁금스럽기도 하고. 우리 언니가 요 그런 지금 올해의 운세다 이렇게 일러를 주셔. 어? 그리고 눈물도 많아. 응? 그리고 착하다. 착한데 맥은 없어. 그러니까 언니도 고집이 있어. 미안한데 꼬라지도 있어. 근데 참다가 나도 모르게 막 협상이 되는 꼬라지를 부려야 되는데. 안 그러면 협상이 안 되는 꼬라지면 내가 오너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남 밑에서 죽을 때까지 남 밑에서 오랫동안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우리 언니야. 소소하게라도 내가 할수 있다면 조용히. 남들과 엮이고 구설이 되지 않고, 그냥 내가 내거 벌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 게 우리 언니란 말이야. 솔직히. 근데, 금전적으로 부모가 뭐 그렇게 많이 받쳐주는 것도 아니고. 그지? 그냥 내한몸 내가 이렇게 해서 민폐는 안 끼치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집안의 모든 이 월급을 내가 받아다가 다 가져다 줘주지 않아도 되는 거야. 그냥 내가 내 거를 벌어서 내가 계획적으로 살고 내가 목표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세웠으면 지금 벌써 청양골 눈이 모내하니 계획이 있고 뭐를 할 텐데, 항상 1년, 작년이 올해 같고 올해가 작년 같고, 작년이 재작년 같고 재작년이 올해 같아. 거기에 그냥 이별만 있고 진짜 허수아비가 돌아다니는 거죠. 허우적거리고 다니는 거야. 친구들 만나서 밥을 왜 먹나도 모르겠어. 맞아요. 의미도 없고 낯도 없고 빚도 없어. 그다음에 점점 친구의 한계적인 숫자는 줄어들고, 또 쟤는 이런가 보다. 먼발치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 자, 올해 이동수는 한번 있을 것 같다. 상반기 지나서 중반기쯤에. 지금 당장 오늘 내일 옮길 수 있는 건 아니고 계획을 갖고 움직이는 게 맞는 거고, 거길 갔을 때 모레도 내가 아싸라기 배워야 되겠다 싶어서 모레도 이악 물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 안 그러면 언니가 20살부터 여태까지 살아온 요 운세, 그러면 30대의 운세가 30대의 운이 요렇게 움직이가 돼 있어. 그리고 희한하게 언니는 삼신에 벌전이 없어야 돼. 응? 내가 가뜩이나 맥도 없고 뭐도 없는데 괜한 쓸데없는 조심만 하면 되거든. 근데 수술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얘기하잖아. 너는 이런 게 잡히면 안 된다고. 근데 내가 볼 적엔 잡혀 있어. 응? 그럴 수도 있고 나면 더 큰일 났었겠지만, 그거 갖고 내가 탓을 잡겠다는 게 아니라, 자꾸 그런 것들이 나의 안 좋은 우울증을 자꾸 뭔가 이렇게 왜 뒤에서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 있잖아. 그리고 언니를 봐서 어디 그렇게 생겼니? 강단 있게, 정확하게 이 성격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 아닌 건 아닌 거고, 대처하고. 내가 뭔가 아니면, 가끔씩, 미안해요. 이, 무당이 될건 아닌데, 신줄도 있어, 신기도 있어. 알어? 계속 굿 그치?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달나라가, 너.
근데 네 언니가 느끼기엔 계속 멍한 층이 많아. 뭐가 특별히 나아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뭐가 드라마틱하게 판타지하게 뭐 굿 한 번 한다고 확 이렇게 바뀌어지진 않아. 이해가셨죠? 나 혼자 그거 얘기할게. 그래서 올해 이동순이 있다. 이별도 어차피 했다. 그치? 안 그랬으면 올해 또 이별수야. 그러니 남자 당분간은 들어와도 일리라는 새에 네 짝이 없다. 또 스물스물거리고 남자를 또 찾아다니는 균이 나도 모르게 움직여 미쳐버리겠구나 내가. 안 그래도 되는데. 그리고 나 솔직히 없어도 네가 참을 수 있거든. 네 맞아요. 근데 내가 환장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네. 그치? 나는 솔직히 귀찮아. 그치? 네. 근데 내 기운과 직성에서 스물스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버하면 일할 땐 이렇게 하고 나 누군가가 나 예쁘게 보이고 싶은가 나 안 해줘도 나도 모르게 너 또 다시 이렇게 스물스물 나와. 맞아. 그리고 너는 색정이랑은 이런 거랑 무관한 아이인데 나도 모르게 이게 너도 모르게 뭐가 씌인 것 마냥 진짜. 맞아요. 너 오락내락 잘하는구나. 네.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네. 누가 보면 빙의장가 누가 보면 뭐가 씌었나 싶고 변사도 많고 변덕도 많고. 네.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런 성격을 가진 자가 아닌데 나도 모르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그래놓고 남자한테도 변사를 부렸다가도. 맞아요. 조신한 게 있어도 현찰을 바꾸게. 뭐가 이러면 그리고 헤어지니 안 헤어지니 갖고 이제 앞으로 얘기하지 마라. 맨날 오늘은 사랑해 했다가 내일은 헤어져 했다가 오늘은 또 네가 나를 봐서 난 이 사람밖에 없다가 마음을 잡고 갈라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계속 변사를 부리고. 맞아요. 물론 상대도 잘못은 했지만 거기 언니가 저는요 조신하게 끝까지 이렇게 와갖고요 뭐 이게 아니야. 너도 대응을 해. 남자를 또 만나겠구나. 너도 모르게 이게 안 돼? 아니 제어가? 남자는 그 몇 년 동안 좋아하는 남자 있어가지고 걔랑은 그냥 연락하면서 지내는 사이 정도인데 이제 상대방 남자는 몇 년 전부터 제가 다른 남자를 만나든지 말든지 옆에서 기다려주다가 난 니랑 결혼은 무조건 니랑 할 거다 이래가지고 지금도 계속 결혼하자고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 뭐하니? 네가 결혼할 거라도 내가 마음을 주고 그래 저 나 같은 여자 나도 열심히 살아보자야 되는데 얘는 얘대로 얘는 얘대로 얘는 얘대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기다리니까 내가 눈에 안 차. 네. 근데 이 사람은 이러게 또 내가 바라고 기다려. 근데 좋아해. 근데 또 여길 두면 제가 나를 안 쳐다보니까 또 옆을 보는 거야. 여길 봐야 되는데. 근데 그랬잖아. 오버하면 언니가 그런 여자는 아닌데. 네. 얘기하는 그러니까 남편의 남자는 따로 연애해야 되는 남자는 따로 내와 이 말이 맞아야 되는 남자는 따로 그리고 내 눈에 일단 차야 돼. 언니도 답답하지? 내가 왜 이러는지. 네. 그리고 왠지 모르게 진짜 이게 미친 건 아닌데 뭔가 이러다가 진짜 내 짝도 없을 것 같고 이러다가 진짜 내가 밤이 그리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차라리 그러고 대놓고라도 하면 억울하지는 않겠다. 근데 시원하게 이만큼 물이 들어있네 아주. 어? 자꾸 내가 또 부정을 내 앞에 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간에 내 남자는 들어오지 않으니 물신양면으로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애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직장은 내가 지금 마음이 많이 떴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일 거는 같은데 상반기는 버텨라. 그래봤자 두세 달밖에 안 남았어요. 내가 어디를 갈지 움직여보고 그렇게 마음 차분하게 움직였으면 좋겠고 신의 가물은 누르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니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자 돈도 안 돼 남자도 안 돼요. 그건 정을 보기 전에 우리니까 조금 알 거야. 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어. 자, 궁금한 거. 무당이 안 돼도 돼요. 그거 궁금해. 무당 안 돼도 돼요. 그리고... 가문은 누르고 살으라잖아. 네. 누르고 살라는 게 뭐야? 무당이 돼도 너는 우울증에 너 내가 또 미쳐버려. 신줄은 있어. 근데 그렇게 무당이 될 정도의 신을 받을 정도의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이해 갔어요? 네. 이해 못하는 말 있어? 아니요. 얘는 다 했어. 강단 있게 가죠. 깡 있게 살아. 네. 이 소리 들든 저 소리 들든. 이제 나라는 내 인생의 플랜인 거야. 알겠지?